한국 가태요리 또 예바 김치찌개. 근데 일본에서 만들면 그 맛이 안 나? 고민이신 분들. これからは 美味しい 한국 요리와 한국식の 私に聞いてください. 한국에서 먹는 그 김치찌개 맛을 내는 비법 공유할게요. 먼저 김치찌개 맛을 결정하는 건 김치. 여러 제품 중에 특히 가격은 좀 비싸지만 저는 비비고 김치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맛을 보완해줄 한국 고추장과 한국 고춧가루. 재료가 준비되면 냄비에 김치 300에서 400g. 그리고 돼지고기 또는 참치도 괜찮아요. 돼지고기 150에서 200g. 썰어둔 양파 4분의 1개. 참기름 1큰술. 마늘. 고춧가루. 고추장도 추가해서. 맨주 1큰술과 코리가라 스프 1작은술 넣어. 중불에 살짝 볶아주세요. 물 500ml를 넣고 이제 끓여줍니다. 보글보글 한숨 끓으면 간을 보고요. 신맛을 잡아준 설탕 조금. 준비해둔 대파와 고추 넣고. 두부는 부드러운 걸 좋아해서 저는 연두부를 대충 숟가락으로 뚝뚝 떼서 넣어줄게요. 보글보글 한번더 끓으면 한국에서 먹던 김치찌개 비슷하게 일본에서도 드실 수 있답니다. 맛있는 김치찌개만 있어도 밥한 공기 뚝딱이죠?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